16세기 종교개혁의 길을 예비한 선구적 인물로 저명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루터와 동시대 인물로서 루터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지만 끝까지 루터 진영에 가담하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에라스무스가 주제입니다. 그는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사제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1478년에 공동생활 형제단과 관련 있는 데벤테르 학교에 입학하여 라틴어와 라틴 문학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 그는 9년 뒤인 1487년 스페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입회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내 수도원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대신 인문주의에 열정과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1499년 영국을 최초로 방문하여 영국의 대표적 인문주의자인 존 콜레트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출판된 책이 바로 기독교 전사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이 책에서 에라스무스는 신자들에게 스콜라 신학 대신 성서와 교부 연구에 매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그는 1508년 볼로냐에서 교황 율리우스 2세의 향락, 사치, 그리고 제왕적인 리더십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런 교황의 모습은 그를 격분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온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이란 제목으로 책을 집필하는데 이 책의 내용은 당대 교회와 성직자들의 타락상을 해학과 재치로 통렬하게 비판한 책으로 그의 생전에 39판이나 나올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그는 루뱅에 정착하여 신학부 교수가 되었고요. 1521년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루뱅에서 그의 입지가 점점 어려워지자 바젤로 이주해서 카톨릭 측의 의심과 압력이 고조되면서 1524년 마침내 루터와 자신의 차이를 분명하게 천명한 책 자유의지론을 출판하게 되지요. 이는 루터의 종교개혁과 공개적으로 결별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렇게 그는 가난과 고독 속에 떠돌다 1536년 스위스 바젤에서 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다면 에라스무스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은 종교개혁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먼저 기독교 인문주의자로서 에라스무스는 지식과 믿음, 자유와 경건, 개인과 교회가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세상을 열망했고요. 이런 세상은 이성과 교육을 통해 건설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정 대신에 이성을 존중했고 극단적 입장 대신 중도적 입장을 추구했고요. 전쟁과 폭력 대신 대화와 설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에라스무스는 라틴어와 그리스어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판했고 새로운 라틴어 번역을 소개했습니다. 이로써 중세 교회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히에로니무스의 불가타 라틴어 성경의 오역 그리고 그것에 근거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왜곡된 교리와 관행의 실체가 세상에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지요. 그런 그의 노력의 밑바탕에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즉 시골 사람이 쟁기 끝에서 방직하는 사람들이 배틀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여행 중에 성경을 놀이하는 것을 심지어 여자도 성경 본문을 알게 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유럽을 강타하면서 가톨릭 측은 루터와 에라스무스를 동일시하면서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려 했고요. 반대편 종교개혁자들은 그의 우유부단함을 비판하면서 그를 겁쟁이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모두가 어느 쪽이든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던 극단의 시대에 평화를 추구했던 에라스무스는 양쪽에서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종교개혁의 곳곳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에라스무스 같이 중용을 펼친 사람들이 있었기에 종교개혁이 가능했습니다. 기억합시다. 이처럼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것 또한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